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각각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좋은 광주와 지방소멸 극복 원년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마쳤지만 핵심 과제인 발포 명령자 규명과 안매장 등에 있어서는 진상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왔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3년여 만에 끝났다는 점에서 뜻깊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김없이 찾아왔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시민들은 한켠으로 또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소금 품귀 현상과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으로 어민과 상인들의 씨름은 깊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민들의 몸에 독극물을 뿌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고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거 흘러나가면 뭐요? 30년이 흘러. 그리고 인자 난 아기들이 30살이 먹어 버리잖아. 그 우리 시대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이후 전남 11개 해역에서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산물 양식장과 공판장 등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소비를 꺼리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에서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되자 어김없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축산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지난 4일 고흥을 시작으로 전남 곳곳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처분된 오리만 11만여 마리에 달합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해서 의복 그런 게 분리해서 입어해요. 다음 달까지 겨울철새 157만여 마리가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농가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도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가 지난 5월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8월 31일 기준 전남 누적 확진자는 114만 2천여 명. 전남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겁니다. 지역마다 설치됐던 선별진료소도 영암과 함평 등에서 운영을 종료하는 등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2023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유난히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아직 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는 가운데 광주는 현재 세제곱미터당 32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전남도 마찬가지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교통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나주와 영암의 가시거리 무려 90미터까지 좁혀져 있고요. 화순의 가시거리 160m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입출구나 교량을 지나실 때 갑자기 시야가 답답해질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와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0.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로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 지었죠. 하지만 활동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도 과제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진상규명 최대 과제였던 발포 명령 책임자와 안매장의 진실은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출범한 뒤 4년 동안의 공식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급하게 처리한 안건만 직권사건 6건, 신청사건 7건으로 전체 137건 가운데 10%에 가깝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사건이고
사안 하나하나의 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활동 기한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는 조사회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가장 큰 과제였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는 데는 자신감을 보였던 진상조사위였습니다. 사령관을 들어가면 보고 내용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짜증났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별도의 이 보고라인과 지휘라인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 정황들이 전두환을 가리키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확실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고 말았습니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과제인 안매장과 관련한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이 지목한 51개 장소에서 9개 무연고 유해를 발굴했지만 행방불명자 가족과 일치된 유전자는 없었고 광주시 등에서 조사 권한을 넘겨받은 추정지에서도 아무런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5월 24일 벌어진 송암동 5인 사격 당시에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계엄군의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진상규명을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한으로 남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제 영화 나와가지고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국민들이 밝혀내고 싶지만 이미 은폐됐다거나 아니면 이게 감춰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였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의 실망감은 너무나 큽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공수 부대원의 사죄를 이끌어내고 무명열사 5명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5.18 조사위. 그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였음에도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반강제적인 조기 등교와 야간 학습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모른 채 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올해 초 폐지했습니다. 흔히 야자로 불리는 강제 야간학습과 조기 등교, 방과 후 학교 등을 못하게 규정한 지침을 11년 만에 폐지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6월부터 광주 학생 3 지키기 교육연대라는 모임을 결성한 뒤 200일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육청부터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시민의 교육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교육연대 측은 특히 제보를 받았던 지난 5월 한 달에만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강제 학습 사례를 알려왔고 이 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실명으로 피해를 진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관련 조례 개정운동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생 보호자의 선택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 발의 등을 통해 해당 조례를 보다 촘촘히 고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사회 협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후 조례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어서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길 간구합니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지난 7월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선택권을 둘러싼 서로 다른 주장과 논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 신년에도 교육회 안팎에서 소모적인 대립과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위탁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이 어제 폐업 신고서를 내고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립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전남대병원이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오는 31일 모든 외래와 입원 진료를 끝낼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의료재단도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혀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연장한 가운데 광주시가 새 운영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과 다툰 뒤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자신이 거주하는 15층 아파트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홀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최모 씨가 지난해 1월 은행 탕비실에서 직원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회의 도중 특정 시의 구절을 인용하며 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입건된 이사장과 피해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여러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이 하나의 섬에 하나의 정원을 가꾸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안군은 주민들이 직접 키운 나무를 사들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원수 양묘 현장 연시회장에 발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시회장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5년생 남매를 심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전문가가 직접 소상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심고 어떻게 하냐면 칩니다. 이거 안 돼요. 연시회장 근처에서는 남매를 심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지금 심는 남매는 5개월 정도 화분에서 키워진 뒤 전량 신안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화분 하나에 15,000원가량의 비용을 들이고 신안군에 25,000원가량에 납품할 예정. 주민들은 묘목을 키워서 안정적인 판로를 갖고 신안군은 조달 가격보다 4배가량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할 수 있어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적인 돈을 투자해서 또 그 돈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으로 믿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신안군이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에 적극 나선 행정 덕분입니다. 지난 6월 주민 350여 명이 참여해 설립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묘목을 생산 관리하고 신안군은 여기서 생산된 묘목을 구입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키운 나무를 우리 지역에 심음으로써 빨리 정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석한 3조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이 신안군은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참여 주민들이 6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400여 명의 주민들이 23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는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광주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올 한 해 위기는 극복하고 있고 성과는 축적됐다며 산업과 교통, 인구, 돌봄 등 새해 4대 분야 시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산업은 키우고 지역 기업은 지키고 기업 유치는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연말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을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광주 동구 남구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정신을 승화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광주를 글로벌 명품 부자 도시로 만드는 데 정치적 신명을 바치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로 여러 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르신들에게 난방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이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모 씨. 노인 기초연금을 현금으로 찾아와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좌로 들어왔어야 하는 연금 30여만 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월 25일 또는 25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전 평일에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통보했겠지만 전체한테 통보 안 됐다. 올바르게 이렇게 예산이 분배되고 정책을 펼쳤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가장 겨울철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노령연금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좀 큰 피해가 가지 않나. 김 씨 어머니처럼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창원시에만 모두 1,300여 명. 창원시는 지난해 세 차례 이뤄졌던 추경이 이번엔 두 번으로 줄어들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한 시의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해명합니다. 의회 승인 자체가 늦어졌고 의회 승인 날짜가 이제 12일 날 그 우리가 등기 취급하는 그 날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주는 근무환경 개선비와 같은 수당을 매월 7일에 또 인건비 보조금도 월급날인 25일 이전에 받아왔는데 창원과 거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성탄절 연휴가 지나도록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하신 집은 일단 남아있는 돈으로 드렸고요. 대부분을 못 받았죠. 아무래도 좀 빨리 받았으면 싶으신데 연말이라 들어갈 때도 좀 많고 걱정이 좀 그러네요. 이 또한 예산이 부족해 추가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전남도 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히 해서 이제 전남도 전체 예산을 바꿔줘야지 이제 저희한테 내려줄 수 있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복지부에 요구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는 오늘 오후 입금을 완료했고 신규 수급자 일부는 늦어도 모레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등과 관련해 해당 시군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좌석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호남 고속철뿐만이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열차표가 없어서 매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방문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니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이런 매진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송광모 기자입니다. 연말 연시 연휴인 오는 30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는 경부선 KTX 온라인 예매창입니다. 새벽 시간을 제외하면 주요 시간대는 모두 매진입니다. 해맞이 관광객이 몰리는 새해 첫날, 1월 1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지난달까지 부산역 KTX 하차 승객은 569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했습니다. SRT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보니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부산 방문객 사례도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나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거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행을 아예 취소하는? 네,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서울 근교로 간다던가 집 근처로 그렇게 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 여행 수요는 늘어나는데 열차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 대책인 병목 구간 복선화 작업, 열차 증설은 2027년에야 완료됩니다. 예사라고 KTX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 1차 운영 효율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죠.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예사라고의 통합보다는 분리 운영에 대한 생각들이.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이 몰리는 시기 경부선에 가용 가능한 차량을 모두 동원하고
배차 간격도 10분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특정 시간을 가장 선호를 하잖아요. 선호하는 시간대가 보통은 비슷하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설 연휴 안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경고 게시물도 등장했습니다. 엑스포 도전과 더불어 관광도시 부산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교통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택시 산업금제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발한 한 택시 기사가 업체에서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에게 배차된 차량에는 요금 미터기에 별도의 스위치가 달려 근무 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입니다. 한때 택시 노조 간부로 기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에 앞장섰던 이승명 씨. 이 씨는 지난 4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를 상대로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소송을 앞장서 제기해 승소하고 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 등을 고발한 이후 당한 조치라고 이 씨는 털어놨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해고시키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당하니까. 업체가 이 씨를 해고한 사유는 5가지. 그런데 가장 큰 사유로 든 근무 태만 행위와 관련한 기록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 씨가 택시 요금 미터기를 켜지 않고 긴 시간 빈 차로 운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2일과 15일에는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각각 차량을 공회전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업체 측 주장대로라면 이 씨가 고의로 밤새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았다는 것. 이 씨는 자신에게 배차된 차량의 요금 미터기에 별도로 전원 스위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 이거 시동 꺼져도 메자기가 이거 뭐냐 안 꺼지고 돌아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조치해달라 그러니까 아 그거 가서 옆에 스위치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조작하면 됩니다 해서. 택시 미터기는 차량 시동을 걸거나 끄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지고 관련 법에 따라 별도의 스위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미터기에 별도 스위치를 단 사실이 없으며 이 씨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부 차량에 별도 스위치가 설치된 사실이 업체 관계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동을 켰을 때 매장이 같이 꺼지게 돼 있는데 7대는 시동을 꺼도 매장이 스위치가 따로 돼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이 씨는 미터기 불법 스위치 설치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자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년 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업과 유흥업 등 대출 제외 업종을 제외한 지역 소재 기업으로 총 지원 규모는 300억 원 이내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번 특별 자금은 만기 1년 이내 운전 자금의 일부를 연 2%의 금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전국 64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면서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재청은 61년 만에 제도 개선으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구례 화엄사 42.8%, 순천 서남사는 22% 지난해 대비 관람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산하 전국 64개 사찰의 관람객은 평균 33.6% 늘었으며 문화재청은 내년에도 예산 5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는 가운데 아직 광주와 전남은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일시적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영암과 화순의 가시거리 7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무안의 가시거리도 100m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터널 입출구나 교량에서 가시거리가 갑자기 짧아질 수 있어서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아니라면 오늘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0.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종일 영상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장흥에서 모두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 영하 3.5도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밤 사이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